근데 우리 두 부부 사이가 괜찮으세요? 그지? 예? 살까 말까 그게 고민 안 해요. 대답을 하셔도 돼요. 네. 어? 응, 그지? 지금 한세 달. 그지? 왜냐면 부부의 공방이 너무 많이 났는데, 예? 살래 안 살래 그러고, 네. 언니? 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그래. 지금은 그렇죠. 지금. 부주님이. 근데 지금 남편이 여자 있어요? 그치? 예? 근데 아는 사람이야? 어? 저는 근데 언제 모르는지. 알았어, 기준님? 지금 제가 눈치챈 거는 12월 달에. 12월 달? 근데 좀 오래되신 것 같아, 남편이 밖으로 돈 지가. 근데 그런 것, 근데 끼가 있다는 거는 제가 알고, 이게 첫 번째가 아닌 건, 첫 번째는 아니에요. 저한테 걸린 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밖으로 돌고 여러 여자를 이제 근데 제가 신경을 안 애인 썼죠. 삼아 이렇게 한 지가 좀 오래됐다 그래. 이 근데 남그이남 여자는 오래된 것 같, 지금. 아니 이 남편 습이 근데 비단 이 남편만 잘못한 건 아니야. 나도 내 남편을 조금 등한시했다 그래. 그러면 그래서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제가. 왜냐면 지금 기준님 성향 자체가 그냥 좋은 게 좋다. 예? 내 앞에서만 걸리지 말아라. 예? 그랬었어요. 그리고 가정에만 들어왔을 때는 가정에만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내가 육아를 할수 있고 가정생활을 할수 있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만 너가 나한테 경제적인 서포트를 해주라. 아이들을 기를 수 있게. 이 마음이 좀 컸어요. 이제까지 이 골마 네, 터지기까지기. 예?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내가 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많이 들거든. 근데 좀 아파. 그전에는 태가 안 났거든. 응? 근데 이번에는 좀 심각해 보이고. 아니에요. 눈에 이제 걸려,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부리가 생겼으니까 그전에는 그래 걸리지만 않으면 뭐 눈치 그냥 괜찮았거든. 근데 이번에는 걸려버려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걸렸어? 엄마가 목격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외박했는데 느낌이 이제 다른 데 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근데 물어보기가 이제 제가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느낌이라서 내가 이렇게 파고들지 그냥 내가 그만해라 이 말만 했어요. 그러면 그만했어야 되는데 지금 3월. 근데 엄마 잘 들어봐. 지금 우리 엄마가 엄마가 지금 나이가 47이야. 그쵸? 네. 그러면 올해 삼재야. 아, 그래요? 근데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성주운이 들어왔단 말이야. 송중. 성주운지.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대운이 온다 하잖아. 그 운이 들어왔어. 근데 신랑은 작년에 또 치고 나가는 마지막 삼재였어. 이해했어? 작년이 우리 신랑이 남편분이 대주님이 응? 되게 운이 사나웠더랬어. 이 앞전 삼재가 하시는 지금 남편이 지금 사업하세요. 그럼 직장 생활. 네, 직장 생활은 네. 응? 근데 남편분이 명때문에 조금 수가 높다 보니까 밖으로 더 겉돌았어. 엄마 그건 분명해. 원래 이 사람이 끼가 없는 사람은 아니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를 접할 수 있는 자리가 그럴까요? 많아요. 근데 만들라 그러면은요. 직업상 그런 직업은 아니긴 한데. 만들라 그러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다음에 성향 자체가 남편분이 악하거나 엄마 못되거나
드센 남자는 못 돼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본인처럼. 네. 응? 네. 응? 그래서 아주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둘은 응? 예? 말로 싸우고 소리 없는 전쟁을 할 때는 한 달이고 두 달도 둘이 꽁 하고 있어요, 그걸로. 네, 맞아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풀어지는 게 두뇌외거든.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습이 돼버렸어. 예? 차라리 우리 지금 기준님이 대주님한테 묻고 따지고 간섭하고 막 그랬다면 지금 본인이 이렇게 안 억울해. 네, 맞아요. 어? 맞아. 의심하고 뭐 워크숍을 간다. 무슨 초상집에 간다. 누구 집에 간다. 막 이렇게 해서 자리를 이제 부재를 아빠의 자리를 부재를 했을 때 남편의 부재가 딱 한 며칠 떨어졌을 때 본인이 어디야? 어디야? 안 해. 안 해. 그냥 여보 식사했어요. 어? 당신 밥 먹었어? 어디 숙소 들어왔어? 이렇게만 딱 묻고 잔다 그러면 더 묻지도 않았어. 네. 그냥 그 다음에는 내가 캔다고 해서 이게 내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그래. 얘기야. 어? 어? 그게 그거를 너무 방치했다. 어? 방치했다. 언니는 솔직하게 기준님아 이혼하고 싶니? 안 하고 싶어. 어? 내가 저 아래 손님들 빼라고 했던 거를 여기다 왜 갖다 놨냐면 뽑아줄 준비하려고. 어? 뽑아줄 준비하려고. 자, 여자는 부처님이 아니야, 언니. 근데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태평양 앞바다도 아니야.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야. 여자가 바람을 피웠던, 네? 남자가 바람을 피웠던, 그거는 명백하게 잘못한 거야. 에? 왜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에? 응? 네. 부부로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거든. 응? 근데 언니 지금 기준님이 지금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거는 나에게 그래도 너무 충실했던 사람이고 그래도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래도 가정적으로나 막 이렇게 예?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너무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못해준 거 그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본인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지금 꼬리를 물고 있거든 응? 응?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저도. 응? 근데 잘 생각해봐. 본인의 마음은 이혼하기 쉽지 않대. 저는 이혼 안 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참고 그게 너무 억울하고. 억울한 게 아니야. 내 젊음이 너무. 그건 누구나 아깝고. 드는 생각일 수 있거든. 응? 누구나 들 수 있는 생각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응? 본인의 마음은 이혼하고 싶지 않고 내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 세상 모든 여자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반대로 와이프가 밖으로 돌아도 응? 남편들도 한 번씩 생각해봐. 나의 부족함을. 응? 이거는 극히 응? 내 가정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 배우자를 사랑했던 사람의 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어? 내가 기준님을 보니까, 응? 기준님아, 본인은 지금 이혼하고 싶지 않아. 네, 맞아요. 내 가정을 너무나 이쁘게 꾸렸기 때문이야. 힘들게도 꾸렸고요. 결혼할 때도 좀 힘들었어요, 많이. 이쁘게 꾸렸대.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손가락 받지 않고 살으려고 알뜰살뜰했고 네, 어? 맞아요. 남한테 네. 예, 뒤처지지 않으려고 네. 무던히도 노력한 흔적이 분명히 보여. 제 능력보다 좀 버겁게 했어요. 제가 좀 많이 부족한. 네, 지금 기준님 밖에 나가서 일하세요. 지금 그냥 뭐 알바식으로. 근데 지금에 와서 내가 가정에 너무 올인한 게 네.
후회스러울 거야. 네. 응? 왜냐하면 내가 경제적으로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소속감이 있거나 이랬으면 덜 무너질 텐데 내가 소속감도 없지. 다른 여자들 지금 이 나이에 직장이 내가 하는 잡에 대한 이게 끊김이 없었다면 단절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전업주부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가정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무능력해 보일지 몰라도 나는 주부로서 가정 엄마로서는 내가 내 가정을 지켰거든. 근데 지금에 와서 내가 이 중년이 되니 내 능력이 한없이 없어 보이고 지금 내가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응? 맞아요. 응?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픈 거거든. 너무 아파요. 응? 누구한테 내 말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도 센 것 같아요. 내 친구들한테 내 집안 친인척한테 이걸 알리는 것조차도 싫어 사실은. 네 맞아요. 왜냐하면 내 신랑의 흠을 들추고 싶지가 않아. 네. 근데 신랑이 지금 반성해요. 모르겠어요. 난 어제도 만나고 온 것 같아. 신랑이 내가 봤을 때는 그 상대가 유부녀예요. 그래요? 어? 지금 그러니까 알아내려고 하면은 이제 그 누군지는 알아. 근데 이렇게 해서 보지는 않았는데 누구 통해서 이렇게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알아내는 것도 무서운 거야. 이게 완전히 막 끝나버릴까. 근데 전쟁은 한번 치르셔야 될 것 같아. 아직도 남았어요. 응? 아직도 남은 거예요. 응. 왜냐면 두 부부가 내가 그러잖아. 싸움을 해도 언성이 높게끔 싸우면 차라리 상관이 없어. 소리 없는 전쟁을 한다니까. 소리 없는 전쟁을. 응? 그 이제 진짜 숨이 탁탁 막혀오는. 어? 그 전쟁을 하고 있으니 내가 가슴이 안 아플 수가 없지. 그 다음 본인이 표현력 자체가 없어. 어? 의외로 무뚝뚝해. 보기에는 진짜 여성스럽고 야들야들한 것 같아. 근데 아니야. 내가 그거를 내 속을 내 남편한테 얼마만큼 꺼내놓고 살았는지 좀 생각을 해봐.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그냥 수박 거닳기로 내 남편한테 내가 꼭 내외하듯이 감출 건 감추고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러지 포장하는 것처럼 막 이쁜 모습만 보일라 하고 막 이랬던 건 아닐까. 본인 한번 생각해봐. 왜냐면 예쁜 꽃을 보면 아 예쁘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 아픔을 얘기를 하지 못해. 응? 그냥 혼자 큰 알아. 만약에 생활비가 부족해도 본인은 그럴 거야. 그 생활비도 받아줬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적다 많다 내가 이런... 그냥 해결하면 그 안에서 해결하고 그 얘기조차도 못해. 자 우리 엄마가 많이 힘들 것 같아. 응? 우리 엄마가 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혼해야 돼? 이혼하라는 게 아니야 엄마. 자 이혼하라는 게 아니야. 소리 없는 전쟁을 하는 부부들이 더 힘들어요. 소리 없는 전쟁을 하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럼 선생님 제가 그 여자를 만나야 될까요? 어? 만나야 될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신랑하고 먼저 대화가 돼야 돼요. 남편하고. 끝났다고 하잖아요. 끝났다고. 그럼 좀 지켜봐. 좀 지켜봐. 근데 어제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제도 의심스러워서 안 끝난 것 같은 것 같아요. 생각.
끝났다고. 지금이 딱 엄마 3월이잖아요, 엄마. 네. 3월이지. 6월까지만 좀 기다려 볼래. 그래. 3개월만. 3개월만 신랑을 조금 지켜봐줘. 그리고 조금 더 품어봐. 품으라는 얘기가. 모른 채 하고 그냥. 어, 헤어졌거니 생각하고. 어? 봐주라는 얘기야. 엄마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 네. 에? 눈여겨 보란 얘기야. 응? 응? 그럼 아직도 끝난 게 아니네. 지켜보라는 얘기야. 왜냐면 이 남자분이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끝나게 끝난 게 아니라거든. 말끔히 안 끝났다고. 어? 엄마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엄마 너 연애할 때 응? 어? 어? 말이 필요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죠. 말이 필요 없었지. 그쵸? 어? 뭘로 말했어? 이 대화로 많이 안 하고 둘이 결혼하려고 막 불 붙었을 때 어? 몸으로 말했지. 이해했죠? 응? 그치? 응? 그러면 두 내외가 지금 두 부부가 잠자리가 원활해요? 원활한지 안 한지 오래됐어. 응? 그죠? 본인은 이제 어때? 엄마. 그것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 본인도 어색해해. 어색해요. 어? 이렇게 오래돼. 사실 알기 전에도 응? 어색해했다고. 네. 응? 네. 어색해했었고 내외 그냥 모르는 사람. 네. 아니에요? 네, 하기 싫었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본인 잘못도 있다. 본인은 얼만큼 노력했냐. 어? 물론 신랑이 엄마 그렇게 이렇게 살가오 완전히 이렇게 본인하고 성격이 너무 두 내외가 똑같아. 네,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는 것도 놀러 밖에 나가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잠자리만 좀 그랬지. 노는 거 생활하는 거. 어. 근데 그게 뭐야? 쇼윈도 부부지. 응? 엄마 자 100일을 좀 지켜봅시다. 이혼하고 싶지 않거들랑 그거 부스럼 만들지 말란 얘기야 엄마. 어? 속으로 마음 키우면 내가 내 감정에 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남편분은 네. 응? 네. 지금 이 시기적으로 네. 어? 한두 번 이랬던 게 아니라는 얘기야. 네 맞아요. 응? 네 짐작은 하고 살짝 왜 사람이 엄마 성격이 지랄 같잖아요. 어 성격이 지랄 같으면 이것도 또 태가 나. 이해했어. 네. 엄마 생각해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쳐다보는 게 좋냐 상대방 머리 뒤통수에 앉아서 갬 하고 보는 게 낫나. 어 내가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내공이 쌓였잖아. 네. 어? 네. 아니에요. 아, 참는데 내공이 있어. 참는데도 내공이 있어, 엄마. 참는데 내공이 있어. 어, 참는데도 내공이 있어. 어? 너 한번 내가 해봐라 하고 참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어? 이해했어? 어쨌든 엄마는 이 버릇을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야? 맞죠. 어? 엄마는 죽었다 깨도 이혼 못해. 안 할 거야. 어? 안 한대잖아. 그러면 엄마 지혜롭게 넘어가. 네, 그러고 싶어요. 100일만 지켜봐. 3개월. 딱, 어, 음력으로 6월이야. 음력으로 6월. 지금이 음력으로 2월이야. 그러니까 딱 100일만 지켜보라는 얘기야. 엄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100일만 지켜보고, 어? 네. 100일을 주는 이유는 뭐냐? 이 남자가 정리할 시간을 좀 주고, 어? 나랑 그 100일 동안 관계 회복을 하려고 나도 노력을 하고, 어? 그러면서 남자가 깨닫기를 기다려주라는 얘기야. 어? 이해했어요? 네. 사람이 엄마 운이 안 좋으면, 그치? 뭐에 씌었다고 그러잖아. 물론 그 남자가, 이 남자가 잘못한 100번 잘못했어. 네.
그지? 네. 근데 엄마는 절대 못 놔. 네. 왜? 어? 남편이 됐든 가장이 됐든 네. 내 부모님의 사위가 됐든 네. 어느 거 하나도 못 놔. 네, 못 놓겠어요. 이해했어. 그게 엄마 성격이야. 이해했어. 네, 네. 못 놔. 못 놓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마음의 병 키우지 말고 어? 내 신랑이랑 충분히 얘기하고 어? 나도 노력을 조금 품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엄마 상처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잠자리 원하지 않, 원활하지 않았어. 이미 상처받을 대로 받았어. 응? 남편이 다가올 때 엄마가 마음의 문 열 수 있겠어? 힘들 것 같아요. 그치? 어? 그러면 두 분이서 여행 가보신 적 있어? 우리 여행 엄청 많이 다녔어. 그래도 엄마 잠자리가 원활하지 않지? 네. 응? 이렇게 된 데는 엄마 어? 원인이 뭐에 있을까? 엄마 한번 생각해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처음부터 신혼 때부터 조금 신랑이 다르, 좀 그랬던 거 제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거기서. 처음부터 그랬어. 처음부터. 신랑이 원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 뭘까? 나한테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응? 그렇잖아 엄마. 우리 엄마 진짜 이쁘다. 응? 어디 내놔도 인물 안 빠져 엄마.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신랑한테 사랑도 못 받는데. 어? 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근데 엄마. 어쨌든 100일만 참 100일만 내가 관계 회복해 보려고 노력해. 안 그러면 엄마 네. 네? 이 신랑을 잡을 수가 없어. 엄마 네가 더 골이 넘 골이 더 깊어져. 신랑의 믿음도 더 그라인도 더 깨진대. 어? 신랑의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면 본인이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응? 그러면 신랑한테 물어봐. 여보 우리 관계 회복을 조금 해봅시다. 당신은 내가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러면 나도 당신이 무엇이 남편으로서 어? 네. 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서로 얘기해. 응? 네. 왜 우리 진실 게임 하잖아 엄마. 네. 그치? 네. 한번 해보셔. 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게 지금 꽁꽁 싸매고 있다 그래서 엄마, 예? 예? 근데 남편이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남편이 맨날 선생님처럼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이 사람 성격이. 우리 시아버지가 그렇고 아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참아요. 내가 두고 봐라. 내가 너랑 말하나 봐.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아빠가 들어오면 싫은 거예요. 아빠가 집에 오면은 아빠 아빠 이래야 되는데 아빠 오면 분명히 지적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해라. 나는 듣고 내가 뭐 하나 봐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 혼자 참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멀어 이제. 혹시나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엄마부터가 고쳐줘야 돼. 그래야지 아이들도 변해요. 어? 엄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엄마가 사이가 아빠랑 좋지 않으면 아이들도 아빠랑 친해질 수 없어요. 특히 엄마처럼 아이들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더 그래요. 어? 엄마 아기라면 죽도 못 살잖아. 애들이 있으니까. 응? 어느 엄마는 안 그러겠어. 그렇지만 이 대주님 응? 네. 조금 더 안아주시란 얘기야. 안아주시라고. 네, 한번 해볼게. 안아주셔. 어?